노래방 가는 건 너무 좋거든요. 회사에서도 노래를 위해서 이렇게 블루투스 마이크를 챙겨왔습니다. 자. 캐논이 켜졌습니다. 뭐 하세요? 코너? 그러면 탕수육 좋아하는 탕수육 대짜 하나 시켜. 짜장면 두 개 시킬게요. 네. 저희 제가 방금 메일로 공유한 자료 엑셀로 좀 정리해 주세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One hour later. 이거 클라이언트 할 때 보낼 거니까 뷰티 디자인 좀 이쁘게 해서 주세요. 아, 네. 저 근데 이제 아직 그거 하고 있는데. 뭐를요? 엑셀? 네, 아까 시키신 거. 아, 이걸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? 이거 그냥 브이룩커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. 됐고, PPT는 만들 줄 알죠? 아, 네, PPT는 잘 만들어요. 네, 맞아요. PPT는 잘 만듭니다. PPT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잘하고 있어. 아니, 뭐 하는 거예요? 이렇게 하면 눈에 잘 띌 것 같아서. 그냥 깔끔하게 만들면 돼요. 죄송해요. 제가 사실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. 대학교 때 저 PPT는 안 시켜주더라고요. 회사가 배우는 곳이에요? 다시 제대로 해와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까 탕수육 대짜 먹는다고 해서 미쳤나봐요. 해봐도 포토샵이 어려워 돈 나오게 해도 기획하기 어려워 이빨 이게